진짜 공감해. 미쳤어. 너 표정관리나 좀 하면서 거짓말해라. 너 때문에 죽을 뻔한 내 동생이랑 10년도 더 돼 내 베프 이름 들먹이면서 장난을 쳐? 미쳤나 했어. 네 취미생활 방해할 생각은 없는데 좋은 말로 할 때 딴 사람 찾아봐라. 안 먹히는 거 알았으면 꺼져. 야 고은별, 너 내가 이대로 찌그러질 것 같지? 니들 무사할 것 같아? 강소영, 거울 좀 봐. 네 얼굴이 어떤지. 그리고 여유되면 네 마음도 좀 들여다보고. 뭐? 센 척하면서 소리만 질러댄다고 감춰지니? 속으론 지우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 미치겠네. 네 마음. 내가 걔 그럴 줄 알았지. 왜? 아직도 안 믿겨져? 그럼 사랑집 한번 가봐. 내가 걔 통영 갔단 얘기 확실하게 들었으니까. 우리 따순이 죽다 돌아왔는데 환영식 한번 거하게 해줘야지. 너 미쳤어? 야! 뭐 하는 거야? 강소영, 네 거 밟으니까 아프냐? 너 지금 나 죽이고 싶지? 어, 나 죽여버리고 싶어. 이깟 핸드폰만 밟혀도 죽이고 싶은데. 너 이 발 안 치워?